이것 좀 봐. 저기 도토리가 있네. 야, 이 도토리 좀 주워 가야겠다. 엄마. 아, 나는 엄마 감옥 가는 모습 보고 싶지 않거든요. 무슨 도토리 좀 주웠다고 감옥에 가? 이게 단풍도 들고 색색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 산이 더 이뻐 보이고 눈이 더 즐겁지. 한국산 넘버원.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설악산이나 내장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산행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립공원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가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단풍 명소는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한사랑연맹의 김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손경환입니다. 자, 단풍 하면 산이잖아요. 두 분 모두 산을 다니시면서 단풍을 참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셨던 산 중에서 여기는 단풍 진짜 예쁘더라 하는 곳 있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설악산입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설악산이 제일 먼저 단풍이 들고 단풍철에는 설악산 어느 곳을 가도 붉게 물들어 있는 절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설악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곳 단풍이 예뻤나요? 아, 공교롭게 장소가 같이 또 맞물리게 되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설악산에서 근무를 해서 설악산이라고 손을 꼽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규모도 무장하고 네. 그다음에 갈 수 있는 탐방로도 많이 있고 특히나 가을철에는 네. 단풍이 워낙에 또 우월하다 보니까 기안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산으로 단풍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을 단풍 여행을 꿈꿔온 한 어머니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을 햇살 좋은 어느 날, 대체 뭘 보고 있길래 저렇게 흐뭇한 표정일까요? 엄마, 뭘 그렇게 눈 빠지게 보셔? 이야, 산에 단풍 든 거 너무 이쁘네. 이거 봐, 설악산에 단풍 든 것 좀 봐. 예술이다, 예술이야. 9월 말쯤에 설악산에 단풍 들기 시작하니까 지금쯤 절정이네, 절정. 원래 설악산부터 단풍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 당연하지. 설악산부터 단풍 들고 전국구로 단풍 드는 거야. 그럼 지금은 지리산에도 단풍 들었겠네. 당연하지. 지리산은 화엄산 계곡. 거기가 단풍 들면 완전 끝내주거든. 그럼 내장산은 어때? 단풍 하면 뭐니뭐니 해도 내장산이잖아. 엄마, 말해 뭐해. 내장산은 온 산 전체가 붉게 물들면 한 폭이 완전 그림이야, 그림. 근데 엄마 산에 가는 거 싫어하잖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거지. 그래? 그럼 우리 단풍 지기 전에 단풍 보러 갈까? 그럴까? 설악산으로 갈까요? 지리산으로 갈까요? 차라리 내장산으로 갈까요? 내장산으로 가자고요. 내장산 가자고요. 내장산의 꿈은 현실이 될까요? 바쁘다 바빠.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엄마, 뭐 그렇게 너무. 우리 오늘 내장산 가는 게 아니라 뒷산을 연습하러 가는 거야. 글쎄, 연습도 실전처럼 해야 된다니까. 간식으로 먹을 오이도 넣고. 참, 물을 빼먹었네. 다 됐다.
엄마, 자세는 훌륭한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내 50평생 벼르고 벼르던 내장산 단풍 구경을 다음 주에 가려면 이렇게 똑같이 준비해둬야 하는 거야. 뭐 맞는 말 같긴 하네. 그럼 우리 내장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뒷산에 같이 가볼까? 그럴까? 그럼 고고고! 렛츠 기릿! 네, 내장산 가기 전에 연습 삼아 뒷산부터 오르기로 했나 봐요. 엄마 산에 오랜만에 오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집하고 가게만 왔다 갔다 하느라 산에 올 시간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에 오셔. 몸도 건강해지고. 거기는 얼마나 좋아. 그러게. 여기도 좀 있으면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들겠지? 여기도 이렇게 예쁜데 다음 주에 내장산은 얼마나 더 예쁠까? 우리 엄마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보기 좋네. 그럼 우리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 그럼 음악을 좀 들으면서 가야지. 모처럼 산에 오더니 저절로 흥이 난 어머니. 아니 엄마 뭐 하는 거야? 빨리 꼬! 엄마 빨리 꼬! 큰일 나! 아니 엄마 등산 오랜만이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이랑 다르게 소리 크게 틀면 과태료 물어. 응? 과태료? 국립공원에서 소음 유발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그럼 산에 올라가면서 음악도 못 들어? 아니 엄마 그러니까 엄마 노래는 엄마 혼자 이어폰 끼고 들으면 되잖아. 근데 노랫소리를 크게 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잖아. 아 그럼 다음부턴 이어폰을 가져와야겠구나. 모처럼의 산행에 몸도 마음도 그저 신나기만 한 어머니. 낙엽 밟으면서 가자. 아, 엄마 안돼 엄마 안돼. 얘가 왜 또 이래? 엄마 등산길 아니고 샛길로 가면 벌금 나와 벌금. 그런 게 있었어? 남들 다 가는 길로만 다니는 거 재미없다고요? 그래서 샛길로 세고 싶다고요? 그랬다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엄마 오랜만에 오니까 좀 힘들지? 좀 쉬었다 갈까? 그래 우리 저기 앉아서 좀 목도 축일 겸 쉬었다 가자. 물맛이 아주 꿀맛이네 그냥. 엄마 기분 너무 좋지? 응 너무 좋아. 우리 아롱이도 같이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집에서 정말 외로울 거야. 그치? 엄마 등산할 때 강아지 데리고 오면 벌금이야 벌금. 그럼 산에 강아지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강아지 집에 혼자 두고 나오는 게 영 마음이 쓰인다고요? 그렇더라도 국립공원에 데려가선 안 됩니다. 너무 좋았다. 그치? 다음 주에 내장산 가면은 훨씬 더 이쁠 거야. 그치? 그치? 이것 좀 봐. 여기 도토리가 있네? 야, 이 도토리 좀 주워 가야겠다. 아, 엄마. 아, 큰일 날 소리 하네. 왜 또? 나는 엄마 감옥 가는 모습 보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무슨 도토리 좀 주었다고 감옥에 가? 에이, 도토리 몇 개 정도는 주워가도 괜찮겠지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아들 덕분에 많은 걸 알았네. 모르고 다음 주에 단풍 구경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엄마 아들 잘 뒀지? 그래, 우리 아들 최고다, 최고야. 등산의 계절, 가을. 자칫 잘못하다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을 단풍, 눈으로만 즐기자고요. 아,
영상에서 보면요. 국립공원 이용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니까 아들이 말렸습니다. 금지된 행동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알려줬었는데 이거 이외에도 또 하면 안 되는 금지 행동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의 룰이 있잖아요, 그죠? 네. 국가에도 법이 있고 저희 국립공원의 자연에도 자연공원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행위를 할 때 찜찜하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것이 바로 위반이고요. 아, 그리고 국립공원에 입장하실 때 이나물질을 소지하시면 안 되고요. 산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 라이터 켜는 거 말고 갖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소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밖에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뭐 야행 행위, 치사 행위, 그다음에 뭐 주차 행위, 뭐 흡연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그런 국립공원 이외에도 한 번쯤 가보면 좋을 단풍 명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차량으로 이제 움직이신다라면 보은에 있는 이제 말티제 그리고 담양의 관방제림.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산 국립공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을 단풍철에 방문하시면 단풍 축제도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내장산 국립공원에 가시면 즐거운 단풍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섬산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저 아래 지방에 있는 한라해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남해 그 망망대해를 거쳐서 쭉 배를 타고 가서 가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대매물도라는 섬이 있고요. 네. 산행을 하면서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소매물도도 볼 수가 있고 경관 자체도 우수하고 단풍철에는 다른 곳보다 비교적 사람 좀 덜하고 네. 정말 여유 있게 좀 즐길 수 있는 산이고요. 또 특히나 한라해상 같은 경우에는 또 매력적인 게 먹거리잖아요. 볼거리도 많지만 먹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그 통영이라든지 이런 그 시내에 가면 그 주민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네. 흥미롭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이들 데리고 또 한번 가도 되게 네. 즐거운 체험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가을 산행 대신에 간편하게 이렇게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굳이 산행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고 차로 좀 간단하게 단풍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7번 국도를 많이 가고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36번에서 75번 국도. 그리고 설악산 한계령 휴게소에 보면 그 휴게소를 지나가시면서 설악산에서 붉게 물든 단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악산의 가장 절경을 드라이브를 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곳이 한계령 휴게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은 가까이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멀리서 산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약에 출발을 한다고 하면 인제 쪽에서 31번 국도를 타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내린천 계곡이 있어요. 네. 굉장히 그 계곡의 풍광과 그다음에 주변 산과 어우러짐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조금 이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인제거리에 그 유명한 자작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 단풍도 좋지만 자작나무 숲에 들어가서 노란색 그 단풍을 보게 되면 정말 뭐 달리 표현은 못하겠지만 정말 환상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설악과 남설악이 합쳐지는 그 한계령 구간이 나오거든요. 한계령 구간은 워낙에 뭐 단풍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 약간 단점은 너무 한 번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이 좀 밀릴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곳들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또 단풍 절정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언제가 올해 단풍의 절정일지 시기가 좀 궁금한데 안내 부탁드릴게요. 단풍의 절정은 정상 부위의 약 80% 정도가 물들었을 때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미 설악산은 지금이 가장 절정이고요.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예, 네. 가시려고 지금 빨리 가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내장산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 정도. 그런데
그 기온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풍철에 가보면 좋을 단풍 명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을철 많이 찾는 국립공원 산행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국립공원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는데요. 정해져 있지 않나 봐요. 네, 국립공원에는 어떤 곳이든 간에 술이 정해져, 술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 가장 힘든 곳이 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이 힘들어져 있는데 또 심장을 또 움직이게 하게 되면 오히려 심장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가을 산행 시 저체온증 증상이 있다면 몸을 많이 움직여서 체온을 높인다. 하나, 둘, 셋! 저체온증이니까 많이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항상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 근데 에너지가 없는데 더 많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더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네.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를 빨리 섭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체온증 증상이 왔을 때는 잠깐 쉬시면서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는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 하나, 둘, 셋! 예약 안 해도 갈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탐방로 예약제는 지금 사무소별로 특정 구간을 정해서 2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약 없이 산행을 할 수 있지만 다만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입산시간 지정제는 뭐냐면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그 일몰 전에 다 하산을 마치는 걸로 원칙을 해서 탐방로 코스별로 산행을 시작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몇 시까지 입장이 가능한 시간을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각 코스별로 다르고 사무소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가서 그 입산 시간을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서 산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풍 명소에 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로 알아봤습니다. 오색찬란한 단풍이 드는 가을이면 등산객 증가로 산악 안전사고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게 단풍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가을날 수도권에서 즐길 단풍 산책지를 찾는다면 도봉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이라 단풍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일상에 찌들었던 일주일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글래입니다. 울긋불긋 가을 단풍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 만큼 산악사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을 산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가을 산행 안전수칙 도움 주실 분, 김대은 특수산악구조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전하게 제가 산행을 하기 위해 왔는데요. 어떻게 글래 씨를 보니까 되게 운동하러 온 것 같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등산을 하는 거는 안전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 등산을 할 때는 빨리 땀을 흡수하고 배출시켜서 몸을 건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지력이 우수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제가 뭐 잘못 산 거예요? 오늘 하루 저 기능성 옷 입어보고 네, 같이 안전하게 산행 한번 해보시죠. 아, 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네. 화려하네요. 저희가 구조복이다 보니까 이제 빨리 발견이 돼야 되고 제가 알려져야 되니까 조금 밝은 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등산복을 입을 때는 눈에 잘 띄는 형광색 계열이 좋다네요. 다만 가을에는 단풍과 비슷하기 때문에 붉은색이나 노란색보다는 연두색이나 파란색이 좋다고 합니다. 정확히 특수산악구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저희 국립공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탐망객들의 구조를 하는 직업입니다. 아. 네. 가을철이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악사고. 골든타임은 단 15분. 특수산악구조대는 위험에 빠진 등산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가파른 암벽을 매일같이 오르내립니다. 도봉산 8부 능선에 위치한 구조대 사무실인데요. 산속 한가운데에 이렇게 첨단 모니터 시설이 있는 거 참 신기하죠? 저 이런 데 처음 들어와 봐요. 여기가 저희 구조대 사무실이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모든 상황이 있는 상황판도 있고, 확대를 하면 이 전체 선인봉의 전체 등반객들을 볼 수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좀 줌을 당기면 점점 사람 형태가, 저희는 상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오 신기하네요. 그렇죠. 도봉산에도 온통 가을이 물들었어요. 구조대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일 외에도 평소 산 이곳저곳을 점검하러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근데 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네. 진짜 이 큰 짐에는 뭐가 들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개인 기본 장비 헬멧이고요. 악천후가 많기 때문에 방풍 자태, 산 구조에 필요한 암벽 장비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와. 대략 15km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구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예, 당연히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봄도 여름도 겨울도 아닌 가을 산행에 대해 안 물어볼 수 없겠죠? 가을 산행에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곧 단풍철에 접어들 텐데 단풍이 쌓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곳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게 바위가 훅 들어가는데 여기를 단풍 때문에 못 보고 헛디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수북히 단풍이 쌓인 거겠거니 하고 무심코 지나가다가는 미끄러져서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겨울철로 접어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추워져요. 근데 사람들이 추운 거를 감각하고 되게 옷을 가볍게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저체온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산에 오르다 보면 몸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가볍게 입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람막이랑 보온의류 항상 가지고 오시고, 산행을 하실 때는 최대한 가볍게 입고 쉴 때는 보온의류를 입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산행 습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구급함 보이시죠? 네. 국립공원 내 이런 탐방로 상 쉼터에서는 이런 구급함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요. 연락처 보이시죠? 이 사무소로 연락을 하면 이 비밀번호를 친절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봤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구급함 사용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현재 2310으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급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 초동약도 있고요. 그리고 식염수 있고. 또 사람 일은 있고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풍 따라가다 보면 금방 네. 길을 잃겠어요. 예뻐서. 그렇죠. 이제. 근데 길을 잃었을 때 혹시 내가 있는 위치를 잘 모르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아, 그럴 때 신고를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여기 현 위치 도봉 31-01 이렇게 국가 지정 번호가 나오죠. 요거를 얘기해 주면 구조대원이 빨리 올 수가 있고, 휴대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지도 어플이 있죠. 네. 거기에 현재 위치를 누르고 근경과 원경을 캡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제일 쉬운데, 근경 원경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현재 위치 어디 갈림길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상태에서 캡처를 해서 보내는 게 아무래도 구조대원이 현장 접근하기에는 가장 편하고 가장 쉽게 구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단풍 따라갔다가 길을 잃었다면 어디지? 당황하지 말고 현재 위치를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황홀한 가을 색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 어느덧 정상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나왔습니다. 우와!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고요. 그동안 있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이게 바로 정말 산행이라는, 등산이라는 정말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이 가을 산에 절경을 즐기러 오셨어요. 여기저기서 인증샷도 남기고요. 산행은 처음인데 오기가 힘들었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좋네요. 힘든 거 이겨내고 올라가면은 만족도도 높고 내가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단풍도 들고 색색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 산이 더 이뻐 보이고 눈이 더 즐겁지. 이게 보약인 것 같다고. 한국산 넘버원. 가을 산의 유혹을 못 이긴 등산객들은 오늘도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산을 오랫도록 즐기려면 안전수칙 잊지 말아야겠죠. 안전수칙 준수하면서 안전산행하세요. 특수산악구조대가 산 중턱에 있다는 걸 전 영상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산악사고가 특히 이 단풍철에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작년 국립공원 상황실 통계에 따르면요. 전체 안전사고는 896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단순 도움 및 경미한 사고는 765건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골절 및 상처로 인한 사고는 115건이었어요. 안타깝지만 사망사고도 16건이 발생이 됐고요. 네. 요즘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심장 돌연사로 인해서 6명이 또 사망을 하셨습니다. 네, 무리하게 산행을 하는 것보다는 좀 자신의 체력을 잘 알고 그거에 맞는 산행 코스를 선택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코스 네. 선택부터 산행 속도부터 네.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돼야 됩니다. 네, 우리 이 정들레 리포터가 특수산악구조대에게 딱 걸린 게 바로 이 신발이었거든요. 물론 등산화를 신는 게 베스트겠지만 혹시 등산화가 없다면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람들이 백운대를 많이 올라가요. 근데 백운대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80%가 다 암벽으로 이루어진 등산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내려올 때는 암벽에 마찰력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마찰력이 없는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는 될 수 있으면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는 것이 가장 좋고요. 등산화가 없다라면 그중에도 마찰력이 좋은 신발로 선택해서 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장님, 또 이 서울 도심에서는 신발을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북한산 도봉사무소에서는 풀옵션 안전배낭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은 무료고요. 대여 품목에는 스마트워치가 있고요. 네. 스마트워치는 그 탐방객들의 그 심전도를 측정을 해서 위험이 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낭과 스틱, 무릎 보호대, 응급 키트, 방석, 뭐 지도, 그다음에 등산화가 들어가고요. 또 겨울철에는 아이젠까지 이제 빌려주고요. 대여 방법은 사전에 유선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서울 등산 관광 안내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등산화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에게 한정이 돼 있고 약간의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요. 이 등산 학교가 있다고요? 예, 등산 학교가 있습니다. 등산 학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헬스나 수영이나 하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되지라고 인식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등산이 수영 헬스보다 훨씬 많은 체력을 쓰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워야 된다는 인식들이 없기 때문에 사고로 많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고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설립된 곳이 등산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디 가면은 등산학교에 갈 수 있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연맹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등산학교를 알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풍 보러 숲에 들어갔다가 특히 이걸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이것 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쯔쯔가무지병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이제 발생인 빈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찐득이에 의한 발생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병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감염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실 땐 잔디나 풀숲에 앉는 것보단 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나무 기둥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스치지 않게 긴팔 등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몸살과 비슷한데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산행하실 때 치즈가무시 질환에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 밖에도 또 가을 산행에서 이것만큼은 꼭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저 산을 가고 싶어. 내가 갈 수 없는 산을 선택해서 가서 무리한 산행에 의해서 사고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보고 싶은 산보다는 갈 수 있는 산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갈 수 있는 산 몇 번 가보고 이제 그다음에 가보고 싶은 산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 산행이지만 겨울 산행에 준하는 안전장비를 챙기셔라. 그 말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설악산에서는 뭐 10월에도 눈이 내리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밤과 낮의 그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낙엽 밑에 탐방로가 얼어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속옷, 보온옷, 겉옷 같은 거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는 행동식, 그다음에 음료, 그다음에 뭐 장갑, 모자 그런 필수 장비들을 반드시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몰 시가 예상치 못하게 일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헤드랜턴 챙기시고 예비 배터리까지 반드시 챙겨서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산행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산을 타시기 때문에 위험했던 순간, 잊지 못할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다닌 지가 30년 됐습니다. 30년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급하게 내려다가 네. 그 비에 젖은 낙엽을 잘못 밟아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끄럽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넘어지면서 머리를 살짝 다쳐서 저기 그 송과장님의 구조대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두 분의 인연이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산에 오래 다녔더라도 네. 그 누구라도 언제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언제가 위험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조 출동을 나갔다가 조난이 돼서 하룻밤을 새고 다음 날 가까스로 돌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출동 나가셨다가 조난당하신 네. 건가요? 그때도 아마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안개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끼어서 네. 오두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사리 밤을 지새고 다음날 안전하게는 내려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가고자 하는 산에 대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산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전을 좀 미리 찾아보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산행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단풍 명소나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 업체에서 도시락을 주문하면 배달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주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사실입니다. 주문을 하시게 되면 등산을 출발하는 데까지 배달이 됩니다. 등산을 출발하는 곳이요. 네, 그 네. 곳까지 이제 배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로 이제 포장을 해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들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이제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들은 국립공원 홈페이지면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유용하고 또 재밌는 서비스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친구와 속리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요. 등산 스틱을 준비해오라고 하네요. 저는 28살 여성인데요. 등산 스틱은 나이 드신 분들이 짚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그 등산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약 30%의 상체 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 스틱을 제대로 배워서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2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을 내려오실 때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요새와 같은 단풍이 많이 덮여있는 곳을 스틱으로 미리 확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등산 스틱 사용 효과입니다. 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챙겨가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가을 산행을 떠나고 싶은데 미리 산에 대한 정보도 보고 현장 상황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앱은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국립공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앱이 있습니다. 어떤 앱인가요? 국립공원 산행 정보라는 앱이 있는데요. 네. 가고자 하는 추천 코스도 잘 안내가 돼 있고 산행 지도, 그다음에 내가 산행한 그 기록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 가장 좋은 기능은 조난신고 앱이 있어요.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조난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긴박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를 상황실에 전달을 못하죠.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느려지는데 여기에는 조난신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 공단본부의 상황실 그리고 각 사무소의 상황실에 그 모니터에 그 조난된 사람의 좌표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현장에 해당하는 사무소에서 즉각적으로 조치가 가능하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에 조난대를 만나서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앱입니다. 만약에 상황을 위해서라도 꼭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앱이군요.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필수로 깔아두시고 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색찬란한 단풍의 계절입니다. 눈길 가는 곳마다 지천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는데요. 단풍 여행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아시죠?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먼저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을철은 여름철보다는 해가 많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아름다움 뒤에는 위험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사고 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고요. 그래서 출발 전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건강하고 즐겁게 언제든지 오셔서 마음껏 그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